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근교에 있는 인천의 명소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과 난전 어시장을 담아봤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큰 도심 속에 있는 소래포구는 아직도 배가 출항하여 잡아온 고기를 판매하는 큰 어시장과 난전 어시장이 있는데, 저는 운 좋게도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 맞아서 배가 들어오는 진풍경도 보고 어부가 직접 잡아서 파는 자연산 활어를 구경도 하고 맛도 보았어요. 서울 강남 기준으로 소래포구까지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수인 분당선을 타면 소래포구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올라가면 전통 어시장이 나옵니다. 소래포구 주변에 많은 높은 아파트들을 보니 소래포구가 더욱 인상적이에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도시화된 소래포구는 여전히 예전의 낭만 풍경이 그대로인 보기 드문 전통 포구예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탐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리무가 없는 거 섞어 드릴게. 네. 이렇게 이런 거는 알이에요. 그런 거? 그런 거. 조금이면 딱 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돼. 먹물도 드세요, 먹물도. 전통 어시장에서 밖으로 나오면 난전 어시장이에요.
같아요. 돈만에 15,000원, 돈만에 25,000원. 근데 시세는 매일 꿈이라고. 내일 소주 두 병, 2억대 묘만한 거,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열을 놔뒀다, 김치 냄새도 보세요. 어부가 직접 잡은 꽃게는 꽉 차 보이고 단단해서 좋은데 값은 다른 가게보다 2배 정도 비싸네요. 하지만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가요. 저는 자연산 광어 1kg를 3만원인데 5,000원 할인을 주셔서 25,000원에 구입하고, 그리고 화력꽃게 1kg 3마리를 2만원에 다른 가게에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천받은 음식점으로 가서 회와 꽃게를 먹기로 합니다. 1kg당 5,000원 받고 회를 떠주고 1인당 세팅비 3,000원 내면 야채와 소스를 제공해줘요. 역시 자연산이라 쫄깃하고 더 맛있어요. 1kg당 7,000원에 쪄주는 꽃게찜이에요. 1kg에 2만원짜리 꽃게도 큰 걸로 사니 살이 많아서 먹을만 있는데, 다음엔 어부가 파는 꽃게를 먹어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Please subscribe, like, and comment.